안녕하세요. 티오원들 구마요시 민영입니다. 오늘 2대0으로 승리하게 돼서 기쁘고요. 다음 경기도 잘해보겠습니다. 저희가 처음 꺼내는 픽이 아니고 이미 KT에서도 한번 사용했던 픽이기 때문에 이미 많은 팀들이 실험해보고 있을 것 같고 저희도 좋다고 생각해서 꺼내게 됐습니다. 세나라는 챔피언의 밸류 자체가 지금 아이템 효율이 잘 나와가지고 좋은 것 같고, 탱템도 효율이 좋아가지고, 다른 보디오보다 좀더 성능이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. 그냥 뭐, 워낙 다른 챔피언 다 잘하니까 열심히 하는 것 같고, 예, 그냥 잘 하는 것 같습니다. 저희가 턴 활용도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전 세계에서 탑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잘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냥 뭐 감독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저희 모두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냥 잘다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냥 일단 좀더 마음을 편하게 먹고 스프링에 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여유 있게. 그냥 아까 말했듯이 좀더 여유를 가지고 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. 모든 경기에. 아무래도 전년도에 우승한 저희 팀이 좀 인터뷰 같은 데에서 특히 뭐 상혁이 형도 좀 게임을 뭐 즐기는 마인드로 했다. 그리고 다른 선수들도 좀더 이번엔 여유를 가지고 부담을 안 가지고 게임에 임했다. 이런 인터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데에서 영감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. 그렇게 뭐 예상과 다른 비시즌은 아니었는데 뭐 바쁜 거는 T1이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냥 스프링 때 임할 체력을 좀잘 관리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. 일단은 롤드컵 우승이 롤 하는 선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의미이기 때문에 기분이 좋았고요. 앞으로도 더 많은 기록을 세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뭐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형은 우승하고 나서 어떤 얘기 하던가요? 그냥 뭐 축하한다는 이야기를 했었고 뭐 특별한 코멘트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좀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재검토하는 거를 잘하는 것 같고, 그리고 이제 막내다 보니까 좀 선수들을 많이 챙겨주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원딜 같은 부분은 버프 받은 게 이즈밖에 없어가지고, 그냥 이즈가 좀 자주 나온다 말고는 특별한 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솔직히 약간 메타를 바꿀 정도의 파격적인 것 같진 않고요. 근데 그냥 많이 나와서 좀 귀찮다 정도인 것 같습니다. 제 원딜 특패를 만나거나 해본 적이 아직 없어가지고, 근데 이제 특패는 또 미드에서 그양 사이드를 봐주는 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원딜 특패는 솔직히 별로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 좀 건강 관리를 잘하고 좀 롱런할 수 있는 선수가 되는 게 목표인 것 같고요. 올해 그냥 좀더 많은 우승을 챙겨보는 게 목표인 것 같습니다. 지금 뭐 운동 열심히 하고 있고요. 최근에 수영도 다니면서 체력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. 벌써 2월이 됐는데 저희 스프링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항상 많은 응원과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